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차영주 소장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뭐 요즘 시장이 너를 뛰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올라도 크게 오르고 뉴욕장 많이 올랐죠. 하락할 때도 사실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게 또 연속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밤에는 반등을 좀 했어요. 예. 그 이유 뭐였는지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일단 뭐 뉴욕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는가 오늘 아침에 좀 그런 좀 좋은 기분으로 출근을 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 향후는 뭐 차차하다 하더라도 일단 뉴욕 증시가 간만에 모처럼 한 5일 정도 하락했던 걸 단숨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 여러분들 뭐 미리 파악은 하시긴 하셨겠습니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1.6을 찍고 1.53까지 하락했다라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동안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좀 해왔죠. 하지만 그 속도라는 게 상당히 좀 가팔랐고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1.2에서 1.5만 오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연말쯤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왔죠. 그랬던 것이 다시 1.53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금리 상승이 좀 제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증시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금리가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된 요소는 금리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시장은 이제 2020년과 2021년이 다른 게 이렇게 금리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은 다들 언급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만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연준이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언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아직 뭐 꺼내지조차 않았거든요. 중국이 먼저 테이퍼링 비슷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미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 또 앞서 서상혁 팀장님과 가치주와 성장주 말씀을 좀 주고받으셨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면 가치주로 가야 되느냐 성장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에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뭐 어떻다 하더라도 금리는 어쨌든 올라갈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유동성을 언제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증시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보고 있냐면 작년 이후에 계속 올라왔던 것이 이제 기술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주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네. 계속 밀어 올렸었는데 네. 어쨌든 뭐 금리가 하나의 저기 그 트리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이제 변동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게 예.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금리 우리가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식 우리 국내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논할 게 테슬라의 이제 기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고 서학개미 운동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3월 들어서만 1000억 넘게 사셨더라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3월 들어서. 3월 들어서만 네. 1000억 넘게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하셨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죠. 지금 이제 오늘 다시 20% 약 19. 뭐 몇 프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나름대로 빠져나오신다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 운동의 1위가 그 매수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애플이거든요. 네. 따라서 좀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매수하신 분들이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테슬라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기술주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성장주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경쟁 격화로 봐야 되느냐.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볼보의 2030년, 그 뒤에 GM의 2035년, 우리나라 아이오닉의 호황,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거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어떤 조정의 빌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주봉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고점에서 꺾였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인지는 신경 안 쓰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희미하게 보이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오히려 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과연 선뜻 차트가 뿜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본다라면 조금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금리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차트가 다시 뚫고 올라가려면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봉상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 확대를 갖고 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꼭 테슬라의 영향과 금리 영향뿐만이 아니라 요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변동성 확대 요소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뭐 국내 시장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뭐 고영향은 네.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지수도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코스피는 네. 61선, 코스닥은 12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는 없었는지 환경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그 키움증권 HTS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이제 보도된 건데 고객예탁금이 1월 달에 74조 이후에 지금 예탁금 추이는 키움증권 HTS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저는 이걸 꼭 체크해 보십사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신용장과 같이 이게 지금 62조, 60조 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설 이전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게 설 이후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오늘까지 청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섞어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IPO는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라고 의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 여러분들이 청약자금이 몰리는데 몰렸던 청약자금의 대다수는 청약을 못 받고 돈이 빠져나오죠. 하지만 약 1조 정도 규모의 자금은 거기 SK바이오사이언스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의 일정 부분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IPO를 하게 되면 뭐 1조 단위니까 그런 돈들이 그냥 그대로 묶이는 거죠.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의 꼭대기를 얘기하는 것들도 대규모 IPO가 있을 때 2016년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증시가 반등 줬을 때 증시가 올라가니까 대규모 IPO들이 있었고 이 IPO가 자금을 흡수하니까 고객예탁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에 또 고점을 찍었던 우리가 또 하나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바로미터가. 그런 부분들도 되고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이 빠져나가는 게 일부 발빠르신 분들은 펀드로 이제 자금들이 네. 또 이미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지난 해말에도 여기서 나와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게 이제 개인 예탁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발빠른 개인들은 아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빠져나와서 아 나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린이 분들 중에 일부는 아 너무 어렵더라 이제는 내가 행운으로 생각하고 이걸 펀드에 그냥 묵혀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자금들의 유입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예탁금이 60조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고 뭐 연기금이나 지금 현재 외인들은 우리가 바랄 것 없죠. 연기금은 계속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외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변화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상황에서 우호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것이야. 이런 논리는 이제 깨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지수가 좀 정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 시작되고 네. 또 금리가 저기 또 변동이 보이다 보니까 업종 내에서도 이제 변화 조짐들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네. 우리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저기 그 소위 성장주들이 잘 올라가다가 네. 최근에 판이 좀 살짝 바뀌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주말마다 여의도가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현대. 네. 그게 지금 현재 억눌렀던 소비가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관련주들, 그 현대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억눌렀던 소비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게 주말마다 이제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를 읽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아직 백신이 이제 4만 명 조금 밑에 언더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여행주들이 주말 황금 시대에 홈쇼핑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 영역도 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습니다. 소비주들 쪽으로 이제 조금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일부 찬물을 끼웠죠. 마이넥스라든지 HAB라든지 이런 것들이 찬물을 끼었다 보니까 이런 쪽들보다는 소비나 가치주 쪽으로 시장이 몰리고 바뀌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시장의 변수와 수급 그리고 최근의 업종별 흐름에 대한 정리를 쭉 해봤는데 버무려서 전략 점검하고 시작할까요? 예, 일단 뭐 거의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말씀 좀 드리면 금리가 이제 변동성을 이제 주겠죠. 이제 추세가 바뀐 건 아닙니다. 오늘 밤 내일 또 이제 이틀 정도의 변화가 과연 여기서 이제 안착이 될 것인지 다시 또 금리가 널뛰기를 할 것인지 물론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입찰이 잘 돼, 미국에 대해서 입찰이 잘 됐기 때문에 금리가 좀 빠졌는데 이런 금리 국채에 대한 수요라든지 금리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 요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를 너무 고집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조금 앞서 서상현 팀장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무게중심을 두셨는데 저도 거기에 또 동조하는 1인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이 변화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 대한 또 모멘텀이 이제 내일 쿠팡이 상장되지 않습니까? 네. 쿠팡이 상장됨으로써 국내 주식들에 대한 어떤 밸류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시장의 변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추세선이 어제 같은 경우 그 지지선인 1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하회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탈환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자세를 아직까지는 견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올라온다고 해서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조금 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